기사준은 약간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간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삼국지의 뭐 일종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간우라고도 하고 간운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비, 장비, 간우, 뭐 도연결의에 의해서 어영제를 맺어서 총나라를 세웠던 그 인물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간우입니다. 간우는 의의 대명사로 일컬어져 있고 가장 남자다운 그런 사람으로 표현도 돼 있고 또 실제로 그 사람 삶도 가장 남자답게 살다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무토일간이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신은 태어난 신, 무, 임, 경이라는 원료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공기가 투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에 해당되겠다. 식신이 대단히 나옵니다. 식신격에 해당이 된다. 그럼 우리가 식신격을 식신격의 성격 요인 중에 첫째가 재성을 용신한다. 식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재성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식신이라는 자체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식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성인데 인성을 재성이 제거해서 극해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재성을 우선 치용합니다. 자, 두 번째 식신은 편관을 치운다. 식신기억이. 이거는 재산하는 개념이에요. 재산. 재산하는 개념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간을 보호한다는 측면. 제가 오늘 간우 사주를 들고 나온 이유는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 간운장 사주를 좀 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운장 사주를 찾아보니까 이 명보라는 책에 간운장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책인데 그래서 제가 사주가 이 책에 의해서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옛날 사람들이 20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보에서 발췌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식신이 정관하고 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양일간은 식신이 정관하고 합니다. 정관하고 합을 하고 음일간은 뭐하고 하냐 정인하고 합을 하게 한다. 자, 이 경우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옆에서 합을 해야지 한 칸만 떨어져서도 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여름에 태어난 목일간. 여름의 목일간이 화가 치열합니다. 사가치랑 이때는 조부 때문에 인성을 용신합니다. 인성을 용신한다. 용신. 식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성인데, 이때는 일단 생명이 살고 가야 되는 게 조부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인성을 용신하는데, 화가, 여름의 목일간에 화가 치열하면 식상이 강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인성이 와도 자기가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인성이 자기를 깨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을목 일간이 자기 계절 임묘진월에 태어나서 병화나 정화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모카 통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경신금 일간이 자기 계절인 신유수련에 태어나서 임수나 혹은 계수가 투관되며 이것을 건백수청이라고 해서 이 또 아주 좋은 사.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신금일간이 추운 계절 해자축을 태어나서 태어나면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관살인 화를 용신한다. 자, 이때는 식신과 정관이 충돌해도 나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목은 크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될 수 있습니다. 식신격이 격에 결정이 되면 이 여덟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성격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에 뭐에 해당이 되나 바로 이 재산하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의 특성을 보면 천간이 있잖아요. 천간이 간부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삼기라고 하는데, 네. 삼기라고 하는데, 기복자는, 이걸 극기하다, 극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귀하다. 귀한 사주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또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모든 게 양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화하고 자수는 음인데 왜 양이라 하느냐? 이것은, 우리 사주 명리에서 수화하는 채화용을 달리한다. 채화용을, 바꿔서 쓴다. 채화용을 바꿔서 쓴다기보다도, 채는 양인데, 쓸 때는 음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화, 자수는 채는 양인데, 이거는 우리가 사주명에서는 음으로 쓴다. 목은 양인데, 쓸 때는 음으로 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음으로 보면 안 되고, 양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사주를 갖다가 양팔통 사주라고 합니다. 양팔통 사주. 양이 강하다는 의미죠. 양이 강하다, 순양, 그래서 강하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도 일종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주의 또 특징이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이 간목이 너무 일간을 극하는 편간이긴 하지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또, 결국은 이게 격이 편간격이 됐다면 이런 사주는 제자 약살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 말하자면 편간이 약함으로써 편간을 재성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주는 격이 식신격이기 때문에 제자 약살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제자 약살에 준해서 봐야 된다. 그럼 이 사주는 결국은 간목이 지지의 신자, 이 수국의 재성의 이것도 역시 이제 되겠죠? 이 수의 생을 받아가지고 이 간목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했지만 이 간목은 좀 약한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도와주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그럼 월지라는 것은 아무리 이와 같이 수로 하였다 하더라도 월지 자체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로 화한 것으로 보지만 월지 자체는 안 변한다. 이 신금은 자수로 합을 했다고 보면 이걸 수로 화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월지 자체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들 이걸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러면 뭐 이런 운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운을 볼 때에는 재산하는 사주는 약한 거를 좀 도와주는 게 좋은 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약한 게 감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산을 방해하는 이런 인성이 들어오더라도 괜찮고, 또 인성이 들어오면 이런 경우는 다시 뭘로 가느냐? 아, 기식치사를 받았네. 아홉 번째, 기식치사라는 살이 있습니다. 기식치사. 기식치사라는 또 특징 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생. 전 말하자면 식신이 격이 월지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천간에 관살과 인성이 있거나 아니면 식신이 투간돼 올라와도 인성이 식신을 극한 상태에서 천간에 평광이나 정간에 있는 경우 이걸 갖다가 기식치살이라고 해요. 기식치살. 이 사주도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제가 한번 기식치살 중에서 이제 저기 예전에 통변할 때 지방대학교 그 부총장 한다는 사람 있었는데, 예, 그 사람 사주도 기식치사인데 금년에 또 무슨 또 아주 중책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또 기식치사가 영향이 되기 때문에 또 순환인 겁니다. 자, 일간에 강해지는 운은 뭐 나쁘지 않고 이런 운들은 좋지 않은데 지지로 그래도 감목이 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운장이 언제 죽었냐면 219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백과사전을 보니까 태어난 날은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명보라는 책에서 제가 이게 한자 한문 원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한 60 정도에 도로 60 정도의 죽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간호장은 뭐 요즘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우리나라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동묘라는 여기 있어요. 1호선 신설동 옆에 동묘역 근처에 가면 이게 뭐냐면 간호의 사당을 모신 사당입니다. 동묘가 그래서 예전에는 동묘가 서묘도 있었고 북묘도 있었고 동묘가 세 군데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는데 서묘 북묘는 없어지고 지금 현재 간호를 모신 사당이 남아 있는 데는 동묘만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의 그 어떤 그 무장으로서의 어떤 그 카리스마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우리나라에 간호장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간호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